질의하십시오. 이제 인천 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오늘 청문회 주요 증인이 안 나와갖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청문회 취지대로 정권의 방송 장악 그리고 지난 7월 30일 날 있었던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문제점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저는 방송 장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좀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23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합니다. 여기부터 방송 장악이 시작이 되고 방송 장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송법 1조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정권이 개입을 해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이건 국정농단이고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효재 위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PPT 보시죠. 김효재 위원장이 3개월 동안 남영진 KBS 이사를 해임해서 KBS 이사의 장악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후임 사장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물론 법원의 집행정지로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MBC 장악은 한참 미뤄집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방송 장악이 1차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을 해서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예고하고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취임해서 본격적인 방송 검열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해서 KBS 장악을 해나가고 또 YTN 민영화 1차 의결이 23년 11월 29일 날 이뤄집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자진 사퇴합니다. 이유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이유지만 실제는 YTN 민영화를 완결하기 위해서 후임자를 빨리 임명하기 위해서 사퇴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김홍일 위원장이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의 미션은 YTN 대주주 변경, 민영화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완수하고 김백 사장이 취임합니다. YTN 민영화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2024년 6월 28일 날 의결합니다. 의결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까지 가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자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또 자진 사퇴를 합니다. 이거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후임자를 빨리 선임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취임 당일날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번 청문회 주 쟁점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다음날 코바코 이사장과 이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까지 임명을 하고 국회 탄핵 소추를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 사퇴를 안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이죠. 먼저 위원장들은 방통위원회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원포인트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 절차를 그냥 받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 정권의 방송 장악, 방통위 장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것의 최종 종착점은 MBC 장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몇 달씩에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은 그냥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에서 이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간의 방통위원장들 또 방통위 직원들 관련된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번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좁히면 7월 31일 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다음 PPT 보시죠. 제가 본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불법적인 이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의 문제, 법적 근거 없는 기피 신청, 그리고 심의 없는 의결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